여수 바닷가에서 이틀 사이 국제 멸종 위기 종인 상빙의 사체 네 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오늘 오전 7시쯤 여수시 월호도 앞 해상에서 크기 190cm, 몸무게 60kg의 상빙의 사체 한 구를 발견한 데 이어 1시간쯤 뒤 돌산읍 안굴전 해안에서 갓 태어난 새끼 등 두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화양면 소장마을에서도 상빙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이 발견한 사체는 올해만 14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자신의 복지 정책에 공감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착수 1년을 맞아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5.18 조사위는 당초 모레 서울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모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북한군 개입설 최초 유포 탈북자 등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재정리해서 오는 12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그동안 계엄군의 집단 발포 경위와 민간인 학살, 안매장과 행방불명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왔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부서진 전남 지역 도로 가운데 복구된 곳이 절반도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7,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5월 현재까지 복구된 곳은 85곳에 불과합니다.